센터문화 회장 이정욱입니다. 우선 중요 내빈 행사 일정 관계로 중요 내빈 몇 분만 오늘은 소개해드리고 바로 인사말 발간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인이시고 문학박사이시죠. 우리나라 문학 대통령이십니다. 국제 팬클럽 한국본부 이사장님이신 손혜일 이사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그리고 대전대학교 교수이시고 시인이시고 지금 뭐 많은 방송에도 좀 출연하셨죠. 그리고 국민일보 현재 그 신춘문예 심사위원장님이신 김소엽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강해 주실 겁니다. 2부에서. 그리고 천등문학 회장님이시고 또 우리 센터문학의 고문님이신 이진호 박사님, 문학 박사님이십니다. 이진호 박사님 소개해드립니다. 그러시고 그 우리 한국문예 또 시사랑 문학회 회장님이신 서병인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문예대학 총재님이시죠. 서창환 총재님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문예대학 지도교수님이신 오늘 심사평 해주실 심종숙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애국예대 교수님이십니다. 지은경 문화박사이시고 시인이신 지은경 한국현대시인협회 부리사장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심사평을 해주실 텐데요. 좀 오시는 대로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중량구청장 류영기 구청장님이 한 3시 50분쯤 도착을 하실 겁니다. 내일 어린이날이라 아마 그 행사들이 오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짬을 내셔서 잠깐 들려서 뭐 우리 축사에 말씀해 주신다고 하셔서 들리실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사회자님이라도 말씀드리시겠지만 교육부총리이시고 국회의원이신 유은혜 부총리께서 오늘 그 축사 말씀을 보내오셨습니다. 좀 이따 아마 우리 사회자님이 아마 읽어주실 겁니다. 그러시고 이 정도로 오늘 그 내빈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많은 우리 내빈분들 훌륭하신 분들 계시는데 일정상 양해를 구하고요. 일단 제 인사말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시집 보면 발간사에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학이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학이 인간에게 주는 감동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작품을 출산하고 감상하고 정서적 감동을 지면을 통해서 특수한 기능을 보여줄 때 비로소 문학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학인들은 이러한 탐구욕과 표현력을 끝없이 추구해야 하며 저희 센터문학은 그 정의로운 장터를 제공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문학활동은 인간의 영적세계를 승화시켜 아름답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품격있게 구축해주는 도구로 인간의 삶을 가치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센터문학 회원 및 센터문학 회원 및 문단 문후 독자 여러분들은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소명의식으로 많은 것을 읽고 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19년 컨버전스 감소식 보문은 지난 겨울에 이어
그동안의 회원들 및 독자들의 관심과 격려로 130여 분의 470편 그리고 25분의 저명한 초대 시인님들이 50편의 옥고를 보내오셨습니다. 오늘 한국문인협회 유광복 이사장님이 아주 유급한 일이 생기셔서 못 오셨는데 사실 오시기로 하셨다가 이번에 작품을 또 보내오셨습니다. 아마 초대 수필에 실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센터 문학상 시상식 및 컨버즈 시집 출간을 축하해 주시기에 생업이 있으신데도 가정의 날이라 또 그 많은 나들이 또 여행들 일정도 잡히실 텐데도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모든 내빈 여러분 그리고 문우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행사 시간이 반사오니 중요 사항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센터 문학은 100% 문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회원이 한국 문단에서 제일 많습니다. 약 6만 명이 도달하고 있습니다. 인재풀이 깊고 넓어 자원이 풍부합니다. 샘물처럼 계속 자원이 유입이 됩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SNS를 기반으로 통해서 미래 산업을 선점했다는 하나의 의미이기도 하고, 한 10년을 제가 고생을 했지요. 다른 사업을 해가면서, 패션 사업을 해가면서. 그래서, 깊은 내용은 저희 노하우라 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세 번째, 짧은 시간에 초고효율, 초내실화로 모든 SNS상에서 털을 잡아 디지털 노마드로 압축, 팽창 성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열심히 초석을 쌓겠습니다. 항상 나은 자세로 겸손하고 또 모두를 클라이언트로 모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서비스하고 하였고 또 서비스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존 문단의 문예지 간행지를 협파하여 융합하였습니다. 월간 개간 동인지 단행본 잡지 등을 융합하여 아마추어부터 중견 프로까지 이 한 권의 문예지에 전부 실었습니다. 비록 아직은 부족하지만 많은 앞으로 콘텐츠들이 이 책에 실릴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문학에서 인재가 많습니다. 석사, 박사, 교수, 교사 등 전문가들이 약 20%에 이릅니다. 이번에도 대학 교수님도 등단하시고 문학박사님도 저희 문학사에 등단하십니다. 저희 문학사에는 등단 시 특별한 절차가 있습니다. 약 10일에서 30일 정도 지도를 받습니다. 응모자분들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지도를 받습니다. 안 그러시면 탈락되시거나 시집에 모시지를 않습니다. 타 문학사에 등단하신 분도 다시 오셔서 등단하십니다. 2-3회 탈락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당 문학사에는 시창작을 지도하는 문예대학이 가동 중입니다. 교육부에서 공식 인가를 받아 평생 교육대학입니다. 제 4기 수강 중에 있습니다. 2019년 5월 20일 종강 후 5기 수강에 들어갑니다. 일곱 번째, 유통교육의 혁신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교보 연풍 등 온라인에서 알라딘, 예스 24, 인터파크 등 그리고 오픈마켓, 옥션, 쿠팡, 유메프 등 총 13개 업체와 계약 및 입점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센터 문학 글로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디지털 노마드로서 모든 SNS 연동기능, 모바일 연동기능, 센터 문학 신문과 연동기능, 센터 문예대학과의 연동기능, 카드 결제기능, 계좌 결제기능, 문학 콘텐츠, 구독 시 유료화 기능, 출판 기능, 문학 및 신인문학상 연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센터 포에트리 코드를 가동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선보이겠습니다.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아홉 번째, 저희 문학사는 이번에 센터 문학 신문을 정부로부터 공식 인가받아 출창간하였습니다. 송송송 소산하는 센터 샘물, 누수의 마중물, 독자들의 알 권리 충족, 문화적 시사적 욕구 충족을 위한 보도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뉴스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열 번째, 저희 문학사는 경쟁보다는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타 문학사와 연대하여 허브 구축 및 구축하고 플랫폼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타 문학사 특화 및 심화 과정과 특성 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등단 코스의 신문학상 희망자는 약 20%를 증가했으나 수상자는 지난해 가을보다 약 40% 확 줄였습니다. 이유는 문학상의 품격을 높이고 고퀄리티화하여 문학의 가치를 지향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도전하신 선생님들의 열정과 욕구를 충족시켜드리는 차원에서 엄선하고 하는 응모자를 탈락시키고 그중 우수군에서 엄선하고 또 엄선하여 당선시켰습니다. 행사 후에 신인문학상 수상자, 문학상 수상자 각 기수별로 상견례 등을 갖고 동일회에 초빙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상기념 출간을 여실 수 있도록 교육시켜드리고 프랜카드 화환, 축사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문우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문학상 본상과 신인문학상 수상하시는 선생님께도 감축의 말씀 올립니다. 또 오늘 이촉 인명 공로상 수상 센터 창경문예대학을 수료하시는 선생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시상식 출간회와 축하 공연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